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1학년도 6월 모평 물리학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자나 AB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양전하 A. 자, A는 양전하라고 플러스라고 주어졌네요. 작용하는 전기력, 야, 이게 핵심이에요.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균형점이 A점이란 얘기라는 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또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얘네들 중에 누가 세고 BC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 팁을 말씀드렸죠. 이거 무슨 거리 계산하고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전기장 광쌤 전기장 자기장 완벽이해 문제풀이 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태양과 달의 줄다리기거든요. 줄다리기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한번 확인을 꼭 해서 이번 지금 요 영상을 볼 때 요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예. 자기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우선 여기가 균형점이죠. 그럼 이거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면 BC 기준으로 두 개를 봤을 때 균형점이 BC의 외부죠. 균형점이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는 BC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되냐? 다른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전하. 그렇죠? 그리고 지금 A, 균형점에 대해서 B는 굉장히 가깝게 있고 C는 굉장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균형점을 여기에 맞춘다는 얘기는 B가 달에 해당하고 C가 뭐에 해당한다? 태양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당연히 C가 크다. 이렇게 해서 뭐 더 완벽하게 거의 끝난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BC는 얘네들이 이제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B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고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그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조건은 A점에서 전기력이 0이란 거 요거 하나로 요 두 가지에 대한 이 정보를 지금 알아낸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B에서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X라는 걸 통해서 나머지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뭐냐면 앞서서 B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균형점이 얘네들의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느냐를 통해서 얘네들이 같은 전이냐 다른 전이냐 그 다음에 얘가 태양이냐 달이냐를 구분을 했다면 이제 역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균형점이죠. 그쵸? 여기를 균형점을 봤을 때 얘네 BC를 하나로 보게 되면 A는요, BC로부터 얘 이제 하나를, 그냥 이거 하나로 봐서 얘를 그냥 BC로 할게요. 그냥 전 하나로 보면 돼. 얘한테 결과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거랑 같죠? 맞죠?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얘를, 거꾸로 얘한테 펼치게 되면, 이 지금 A는 BC로부터 힘을 받지 않은 거랑 같은 건데, 이 BC라는 얘도 A로부터 힘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되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뭐 놀라운 건 아니지만, B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얘는 A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려면, C는 반대가 돼야지, 얘네들이 상쇄가 돼야지, 얘 A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기력을 작용하지 않은 게 된 거죠. 상쇄가 돼서. 그쵸? 그래서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작용, 반작용을 적용했을 때, 그때 전기력이 지금 이 균형점이니까 0이 돼야 된다, 얘네들도. 그렇죠? 근데 B가 왼쪽이기 때문에 C는 당연히 오른쪽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B와 C가 지금 다른 부호고 B가 지금 이게 플러스인 때 B가 당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A에 의해서 C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B는 음전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요 녀석 체크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C하고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하고 C는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C가 크다는 거 바로 우리가 확인했는데, A를 또 비교해보자. 그럼 이제 B를 기준으로 보자고. 거리가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기준에서 B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A도 당기고요. C도 당겨요. 그렇죠? 근데 B는 왼쪽으로 힘을 더 받으니까 A가 더 센 거죠. C보다 A가 더 센 겁니다. 그러면 A가 제일 세고요. C보다니까 C가 그 다음에 이제 센 건데 B는 여기서 보면 이게 좀 제일 작은 애였죠.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전하량의 크기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잘못됐죠.
크다가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되죠. A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가 아니고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랑 작용 반작용을 활용하면 뭐 한 20초? 그 정도 컷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